네, 안녕하세요. VIP 아시아 어워드 2013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제 옆에는요, 에코메스 코리아 한승길 대표님 나오셨거든요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, 이번에 아시아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셨어요. 네, 네. 네, 어떤 제품으로 수상하셨나요? 예, 아니, 먼저 그 VIP 아시아 어워드 10주년 축하드리고요. 저희 에코메스 코리아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예,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그 저희 에코메스 코리아는 그 지속 가능 사회를 구축을 목표로 화석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인 식물성 원료로 만든 이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지금 제 뒤에 제품들을 보니까 참 아기자기한 이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사탕수수로 만들어졌다고 네네. 하니까 정말 이 왜 상을 받았는지 저 역시도 기대가 되고요. 네네. 짐작이 가는데요. 수상 소감 좀 여쭤볼게요. 네네. 그 저희가 한 4년 정도의 연구개발 끝에 보여드리는 이 소재를 제가 개발하게 되었는데요. 이 소재는 일반 화석원료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탕수수 폐당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자원을 버렸던 자원을 다시 저희가 재생 가공해서 개발을 한 건데 이 소재는 이제 CO2가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거든요. 네.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CO2를 줄여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기존 화석 원료 대비 한 70% 이상 저감을 한 아주 획기적인 나름대로의 소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에코메스 코리아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이 재생 에너지 쪽에서 선도주사로서 여태까지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기업을 이끌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저희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. 예. 네, 앞으로도 이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요. 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수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